이거저거 잡동사니를 결합한 그런 낚싯대가 될 것 같아요.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. 얼마 전에 그 중국의 그 알리익스프레스에다가 블랭크 주문을 했어요. 특이한 블랭크가 있더라고요. 길이 7피트에 6토마. 6피스 블랭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야 이거 좀 그리고 미디움 하드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야 만능으로 어디 갈 때 서브로도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블랭크를 주문해 봤습니다. 에, 특이하게도 팁이 솔리드인데 이 세 개가 들어있어요. 근데 이게 굵기별입니다. 아주 가는 거, 조금 가는 거, 근데 조금 두꺼운 거. 그래서 이렇게 사봤더니 이 수준 미달의 블랭크예요. 한 미디움 하드 정도 팁은 뭐 써 있기는 라이트 뭐 미디움 라이트 미디움이라고 써 있지만 몸통 자체가 거의 하드 해가지고 이게 무슨 쓸 수 있는 낚싯대가 아니었습니다. 이런 정체불명의 블랭크를 사고 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아,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. 환산을 해보니까 한 3만 6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뭐 가이드 세팅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다 싶어요. 그래서 이제 가을도 오고 했으니 야 이걸로 쭈꾸미 낚싯대 뭐 갑오징어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짧은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 몸통은 버리고 이거를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. 이걸 그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마침 굴러다니는 이 티탄 팁이 몇 개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여기에 직접 붙일까 아니면 이 솔리드 팁은 다 버리고 뭐 한번 개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. 이제 갖고 있는 티탄 팁들을 좀 이용해서 이 솔리드 팁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요쯤을 잘랐어요. 자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부러진 티탄 팁에 여기다가 끼워 놓습니다. 그랬더니 대충 길이가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팁이 뭐 액션은 뭐 얘가 더 잘 휘었죠. 티탄 팁이니까 티탄 팁이 달린 갑오징어 때라고는 뭐 그냥 쭈꾸미 때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. 길이는 5피트 정도 이렇게. 4절짜리로 이 굵은 두 개는 그냥 버리고 그렇게 해볼 작정입니다. 가이드 세팅을 다시 할 거예요. 딜시티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생김생김은 고급스럽지만 이거 아주 싸구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. 제일 싼 거를 요쯤에다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적당히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죠. 릴시트도 중국제, 브랭크도 중국제. 요 팁은 요만큼은 부러진 일본산 낚싯대 팁입니다. 이거저거 잡동사니를 결합한 그런 낚싯대가 될 것 같아요. 가이드 세팅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. 여기 하나 추가하고 뭐 이렇게 세 개 좀 더 붙이면 될 것 같고 짧은 5피트 짜리니까 릴시트는 요 정도 위치 완전히 싱글핸드 식으로 권총 손잡이 그 정도 길이만 하기로 했어요.
혹시나 해서 요만큼 요만큼 커트해서 여기다 연결을 해서 혹시 익스텐션 요만큼 익스텐션 버튼 뒷그립이 필요할지도 몰라서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은 요 모양대로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. 돼지목의 진주목걸이 주꾸미 낚싯대에 티타늄 SIC 가이드를 붙이고 있네요. 가이드가 고급화 돼버리고 있는 현실.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은 저렴한 여러가지 가이드가 후지에서도 나와서 팔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왜 이 일본 내수 시장이나 우리나라 쪽으로는 정식 발매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아, 그리고 한 가지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, 이 K 가이드, 그러니까 신형 가이드들은 요 부분이요. 릴풋하고 요 끝부분, 요 끝부분에 에폭시가 이렇게 넘어가서 요 위를 덮을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세요. 싱글풋도 그렇고, 더블풋도 그렇고 더블풋은 뭐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싱글풋의 경우에는 예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. 이렇게 에폭시가 넘어가서 완전히 이렇게 덮일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. 그래야 가이드가 안 빠져요. 자, 다음에 코팅 후의 루틴. 알콜램프를 하면 좋은데 이 무수알코올을 살아나가는 것도 참 크게 뭐 용량이 많은 걸 사는 것도 아니고 조금 사는 건데 이거 참 살아나가기도 애매하네요. 기포를 날려줍니다. 아, 네. 드디어 그 6토막짜리 브랭크로 낚싯대를 완성했습니다.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대에 못 미치는 브랭크다 보니까 쓸 데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쭈꾸미 낚싯대 전용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완성된 게 이렇습니다. 4토막이 됐고요. 위에 꼭지를 하나 더 넣고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역시 이걸 익스텐션을 시키면 딱 사용하기 좋은 정도가 됐어요.
거기다가 작년에 낚시춘추사에 갔다가 몇 개 그 야광으로 된 그 애자 대신 쓸 수 있는 최신 쭈꾸미용 루어도 몇 개 얻어왔는데 금년엔 그걸 들고 이 낚싯대에 들고 쭈꾸미 낚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. 또 갑오징어도 한번 오랜만에 나가고 싶긴 합니다만 예약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.